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CEO 경징계 조치에 반발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CEO 중징계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우선 대책위가 제출한 의견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대책위는 지난 8일 250장 분량의 의견서와 자료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기업은행의 선가지급금 50%는 사적 화해나 피해 회복 차원이 아니라 실증권 담보대출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상 참작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가지급금에서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감안하면 은행이 지급한 비용은 16%에서 23%에 그친다며 CEO 중징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우선적으로 가지급금을 주긴 했지만 이걸 피해자 구제 노력으로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봐줄 수는 없겠다. 이런 건데요. 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금융위 증선위와 최종 의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서면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금융위 증선위가 대책위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CEO 중징계 처분이 과다하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EO가 모든 임직원을 관리 감독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CEO 중징계를 요구하는데 금융권에선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이 과하다는 입장이 맞선 상황입니다. SBS 기자 오정인입니다.